권은솜과의 조합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이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박희영, 하지만 잘 끊어냈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열어줬습니다. 문미라 쪽, 문미라 짧게 주고요. 권은솜 짧은 패스 연결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최유리 전반전에 여러 차례 좋은 돌파를 보여줬었던 최유리, 이세은 왼쪽에 돌아가는 장슬기를 잘 봤습니다. 장슬기 크로스 안쪽, 최소미의 클리어링, 공격은 계속돼요. 최유리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볼 지켜주고 있습니다. 최유리의 태클, 인천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일단 후반전에 교체를 먼저 가져간 건 수원이에요. 교체카드 한 장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지선미 선수가 투입됐고요. 지금 수원의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선수 한 명이 넘어졌는데요. 지금 들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요. 선수들이 주위에서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일단 들 것이 들어갔고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좋은 경기력을 위해 교체카드를 가져갔었던 수원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그라운드 안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들 것에 실려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들 것에 실려서 그라운드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원 도시공사팀의 캡틴 17번 권은순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권은솜 선수의 부상으로 보이는데요. 중원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고 팀의 주장으로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 아웃되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수원이 두 번째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권은솜 선수가 나오고요. 송재은 선수가 투입됩니다.